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경기 중반까지 열세를 결국 뒤집지 못하고 한 점 차로 아쉽게 경기를 놓치며 후반기 첫 3연전을 루징 시리즈로 시작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0대5로 끌려가던 7회 2사 만루 득점 기회에서 노진혁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간 뒤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전준우의 홈런을 포함해 2점을 추가하며 한 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4대5로 졌습니다. 롯데는 오늘부터 사직구장으로 돌아와 KT 위즈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.